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세금 때문에 주택 한 대 빼고 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을 팔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1년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매매하는 경우에 보유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나윤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이나윤 공인중개사님을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나윤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이나윤 부동산입니다. 2021년에 집 한 채 빼고 다 팔면 보유기간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거주기간 요건인데요. 현재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남기고 모두 팔면 최종 1주택 취득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요건 해석을 직접 내렸다고 합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현재 주택 취득 시점부터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바꿨는데, 올해 미리 주택을 처분을 하고 1주택이 된 사람은 보유기간 계산법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년 12월 24일에 2019년 2월 개정을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에 대한 유권에서 공문을 국세청에 송달했다고 25일날 밝혔는데요. 해당 법령 내용은 최초 다주택자리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비싼 주택은 나중에 처분하면서 보유기간을 채워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당초 비과세 조건인 2년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던 것을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를 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시행일이 다가오자 다주택자들과 세무업계 사이에는 2020년 다른 주택을 다 양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당시 비과세 대상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팔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부터는 일부 세무사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정부의 말에 따라 올해 주택은 모두 처분을 하고 1주택이 돼도 어차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해석한 글을 올리기도 했고 국세청의 문의와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부칙 조항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법 시행 시점에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기준의 2주택자가 대상이라는 것과 과거 다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결국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보냈습니다. 해당 유권 해석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1월 1일 이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간 걸 들어갔습니다. 올해 다주택을 정리한 1주택자는 남은 주택을 연내에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다주택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셨던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방향성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네오비 부동산 동서남북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좋은 매물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작은 격려의 말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